오늘은 SMSL M300 SE라는 DAC이자 헤드폰 앰프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제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를 의뢰받아서 제품만 받았고 그 외에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는 리뷰임을 밝힙니다. 일단 제품의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명암지역보다 상당히 작은 크기 정사각형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깊이는 조금 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작은 컴팩트한 크기를 지니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아이아마 T9 이런 게 진공관이나 안테나가 튀어나와서 제가 모니터 아래로 못 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넣을 수 있어서 상당히 책상이 깔끔해졌다는 점 만족스럽고요. 엑셀 홈페이지를 통해 M300 SE의 기본적인 사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 펜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시러스 로직사의 CS43131 칩셋을 DAC 칩을 사용한 게 특징입니다. 3세대 XMOS를 통해서 32비트 768kHz를 지원하고 DSD는 DSD 25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포맷 대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DSD 512 제외하고요. USB는 MQA 디코딩 지원하고 있고, 블루투스 5.1 지원해주고 있고, 6.35mm, 4.4mm 밸런스 헤드폰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모컨과 프리앰프 기능 제공되고 있고, CNC 알루미늄 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내부 외관 좀 상태 사진이 이쪽이 조금 더 제가 찍은 것보다는 깔끔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정사각형의 모습이고요. SMSL 이전 제품들과 비슷한 샤시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토글식 스위치 제공되고 밸런스 출력이 제공되고 있고 아날로그 RCA 출력은 SE라고 3.5파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밸런스 케이블이야 당연히 따로 좀 사야 되겠지만 3.5파이 to RCA 케이블이 좀 기본 적용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 외에 코엑시얼 디지털 입력, 옵티컬 디지털 입력, 블루투스 안테나, 기역자로 꺾이지 않는 일자형이고요. 5V 전원 USB-C 타입 전원을 넣었고요. 아래가 파워라고 적혀있지만 이게 좀 처음에 저 헷갈렸어요. 여기가 USB-C 타입 연결 부분입니다. 시러스 로직사의 CS43131을 두개 사용한 MQA 대응 DAC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풀사이즈 기기 위에 놓은 크기 한번 먼저 보시게 소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홈오디오 기준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겠는데요. 저희 메인 시스템인 뭐 와트퍼피 볼더 불리형 구형 시스템하고 조합을 해서 와이파이 로즈 RS150에 물려서 DAC로 사용한다든가 RS150과 소리를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녹음 영상도 있습니다만 소리 차이는 사실 설명이 조금 더 디테일에 가까워 중국산 DAC들 중저가형들의 기조는 대부분이 선명하고 샤프 니스가 좀 많이 들어간 선명한 소리 쪽에 좀 많이 가까운 기종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기종들과는 다르게 약간의 부드러움이 좀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사운드가 이제 더 이상 좀 싫은 저렴한 DAC들의 특징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쪽에 세팅을 좀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찰이 되었고요. RS150과의 소리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 선명감은 RS150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고요. 배음 조금 더 RS150이 정말 미세하게 나은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M300 SE도 기본적인 등급 자체가 RS150의 내장 DAC에 거의 밀리지 않는 정도의 근본적으로는 동급의 수준인 소리를 나타내었다. RS150은 네트워크 플레이자 DAC 내장이긴 하지만 가격대가 42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M300 SE는 10만 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중국산 그중에서도 SMSWell 같은 인지도 있는 중국산 제품의 완성도, 가성비는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리 성향이 부드럽기 때문에 선명한 소리 쪽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비추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음악적인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아주 음악적인 또 DAC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 저가형 DAC들이 가지고 있는 샤프하기만 한 소리에 좀 질리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것 같고요. 저희 기존 시스템에서 AL, SMSL, AL200이라는 거에도 거의 동급의 스펙을 가진 DAC가 들어있습니다만 M300 SE를 역시 붙여줬을 때 소리가 더 좋았다라는 점. 아주 큰 차이 나지만 분명히 좀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디오는 나눌수록 좀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인분 그리폰 디아블로 300과 린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넣었을 때에도 금액을 생각해서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소리였다. 결코 이러한 고급 홈 오디오 시스템에 적용해서 썼을 때 크게 등급 때문에 가격 때문에 뭐안 좋은 DAC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명한 쪽의 DAC는 아니라는 점, 그런 소리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비추드립니다. 자, DAC 헤드폰 앰프로서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가지고 있는 탁스타 헤드폰에서는 이렇게 약간 부드러움이 약간 가미된 선명함이 좀 덜한 거기 때문에 구동력이 아주 우수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밋밋했습니다. 하지만 제나이저 HD 800S 305메다라는 헤드폰과 함께 사용했을 때
출력이 약간 떨어지는 면은 관찰되었지만 상당히 납득할 만한 충분히 헤드폰 앰프로서의 활용을 겸비하는 용도로서는 가능했다라는 괜찮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능적인 부분 켜면은 이제 버전 이렇게 펌웨어까지 뜨고요. USB 입력 선택 바꾸는 모습을 조작 같은 걸 보여드리면 코엑셜 옵티컬 USB 이렇게 아날로그로 코엑셜 이렇게 발 네, SMS 이제 조작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면은 SMS의 로고와 버전 펌웨어가 좀 나타나고요. USB 입력 그리고 입력을 변환하는 거죠. 블루투스 코엑셜 옵티컬 이렇게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아웃풋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라인하고 헤드폰 출력. 그리고 이걸 모두를 출력하는 올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필터 다섯 가지 종류를 변경하는 부분 직관적이고요. 디머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꺼놨고요. 프리모드로 픽시드로 베리어블로 할때 이제 프리모드를 쓸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밝기 총 4단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고요. 요 정도의 조작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 볼륨 부분 한번 보시면은 볼륨 세밀하게 아주 잘 적용이 전환이 되는 모습. 빠른 올라감도 되고 천천히 한 단계씩 디지털 볼륨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쓰기 상당히 편했습니다. 리모컨 모두 마찬가지고요. 버튼으로도 여기 맨 위쪽이 전원이고 중간이 소스 변환. 볼륨 옆으로 돌리면서도 클릭까지 제공해주는 기종입니다. 자, 마감 부분 이제 박스도 SMSL은 중국산이지만 상당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박싱도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제품이 좋은데 내구성이 결국엔 문제인데 박싱까지 좀안 좋아서 상당히 구입할 때 부담을 갖는 게 이제 중국산 제품인데 적어도 SMSL은 박싱이라든가 그런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제품들의 저가형 제품들하고 확실히 격을 달리하는 모습이고 만듦새나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도 내구성이 아주 길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 없겠지만 충분히 경쟁 제품들의 동급의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앞서 나가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 로즈 RS150과 녹음한 영상이 있으니까 소리 비교하실 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두 번째 트랙에서는 약간 피크가 양쪽 다좀 발생해서 약간 저음 쪽에서의 피치가 좀 높아져서 약간의 노이즈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